원예 사업은 아니고요. 실크 필라멘트도 할 얘기가 많아요. 여기 레인보우 실크죠. 레인보우 실크 또 한번 따로 얘기할게요. 그래도 단일 실크는 지금 덕유 거랑 손돌이 거 쓰는데요. 이거 안 쓰는 사람들 모르니까. 이게 같은 골드예요. 골드 실크로 나오는 건데, 이게 덕유 거고, 이게 손돌이 거입니다. 지금 보면 색감 차이가 다를 거예요. 제가 사용한 경험으로 표현을 하자면, 손돌이께 조금 더 약간 붉은 계열 느낌의 골드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덕유께 약간 브라운 쪽 계열의 골드 느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차이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조금 더 밝아서 이제 느낌이 좀더 강하거든요. 강해서 저는 골드 쪽은 요 색상을 조금 더 선호를 하긴 하는데 또 너무 이게 붉게 보인다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덕유 거. 얘는 색깔이 조금 브라운 계열의 골드. 둘다 출력 잘 돼요. 지금 요 손돌이 걸로 뽑은 골드 요게 요두개 화분입니다. 내 얼굴이 너무 안 나가잖아. 원이 아니고요. 화분을 많이 뽑아가지고 화분이 좀 많아요. 이제 요게 골드. 이거 손돌이 거, 약간 붉은 계열 골드고요. 지금 덕유 거 골드는 사실 요 벽면에 있는 골드는 다 덕유 거예요. 이때 또 손돌이 게 떨어져가지고 보면은 색깔이 다른데 이렇게 보면 되나? 손돌이 거는 골드만 써요. 손돌이 거는 골드만 쓰고 덕유 거는 사실 품질 차이가 그닥 없으니까 색깔을 보는 이유거든요. 이게 덕유 거 초록색인데. 굉장히 플라스틱 느낌이 나죠? 굉장히 뭐랄까? 너무 형광색의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요 초록색을 쓰다가 이번에 뿅간 컬러. 요거. 이거 라임이에요, 라임. 지금 덕유 실크 필라멘트에 라임이에요, 라임. 라임이 보면, 이제 지금 둘다 덕유 건데 보면은 얘는 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좀 촌티 나는 색깔이라 그럴까? 색깔이 좀 촌스러워요. 요 라임이 보면 은근 제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라임이 꽤 여기 뒤에도 많이 있어요. 라임색. 라임색. 라임색도 잘 나옵니다. 이쁘고. 그래서 아, 이제는 초록색 안 써야겠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초록색은 빠이빠이. 요게 이제 덕유 거 실크 블루. 그리고 얘가 이제 제가 중국에서 사서 쓴 노엘. 얘도 잘 나옵니다. 근데 왜 같은 블루인데 딱 느낌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 블루는 역시나 조금 너무 쨍한 약간 너무 쨍한 파란색의 느낌이 납니다. 반면에 요게 조금 이제 채도가 낮죠? 채도가 낮고 약간 뭔가 회색이 섞인 듯한 뭔가 하여튼 조금 탁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게 요런 색들이 진짜 뽑으면 좀더 고급져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게 뽑은 게 이거거든요. 요런 도동 제 아는 지인이 청와대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얘는 그래서 청와대입니다. 색깔도 그렇고요. 제가 여기 이제 옆에 만든 문양이 실제로 그 창호지 문양을 보고 그 패턴을 이제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제가 그림을 그려서 모델링을 한 거여서 조금 전통 문양의 느낌이 나고 지금 얘는 팔각이거든요. 팔각으로 만들었고 뭐 이렇게 밑에 받침 있고 뭐 그리고 색상도 청와대스러운 색상이죠. 그래서 요게 확실히 요 조금 어두칙칙한 파란색이 뽑아놓으면 예뻐요. 얘네 회사 제품이 다 그래요. 약간 초록색인데도 좀톤 다운된 약간 군방색도 아니고 올리브색도 아니고 막 그런 초록색들이고. 근데 그런 게 진짜 뽑아놓으면 좀 고급져 보여서. 그래서 요 실크 필라멘트 좀 좋아합니다. 얘도 보면 요 빨간색이 좀 톤이 다운돼 있죠. 채도가. 완전 새빨개 색깔이기보다는 살짝 뭔가 물 빠진 체리색 느낌이긴 한데, 요게 요 빨강이거든요. 확실히, 요런 실크 색깔이 좀 뽑아놓으면 예뻐요. 뽑아놓으면. 요 실크색이.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또 여기 막 풀들이 이렇게 이쁘게 있어서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아우, 정신없이 화려해서 너무 좋네요. 은색 실크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은색 실크가 진짜 그냥 회색이나 되게 안 예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썼던 은색 실크 중에 얘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은색 실크입니다. 이게 은색 실크 필라멘트. 이거는 썬눌 거, 썬눌 거. 지금 제가 요 회사 제품을 조금 요 근래에는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실크 필라멘트도 블랙이랑 흰색이 있어요. 썬눌 거 지금 세개 사서 쓰고 있는 실크예요. 이게 세개다 실크 타일입니다. 잘 보이나요? 뭔지 아시겠어요? 모양이 눈치를 다들 채셨을래나 모르겠네. 건곤 감리. 네. 태극기에 있는 건곤 감리를 지금 요렇게 지금 실크 다 실크 필라멘트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요 검정색하고 요게 하얀색 실크가 확실히 뭔가 느낌이 있어요. 느낌. 요거는 눈으로 봐야 되는데 하얀색은 약간 상아라고 해야 될까요? 그 광이 나다 보니까 완전 화이트 계열은 아니고 약간 누리끼리 하면서 반짝이다 보니 상아 느낌의 조금 그런 느낌이 납니다. 실크 필라멘트들이 특히 지금 저 여기 조명 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명 때문에 광이 더잘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광 때문에 좀 색이 왜곡돼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크는 네 개의 회사의 제품을 원하는 색상을 쓰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어 하는 거는 손도리는 골드가 예쁘고 이건 제 취향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 덕유 거는 요 라임색, 요 라임색이 예쁘고 여기는 요 청와대 색깔, 요 청와대 색깔이랑 그다음에 여기 썬룰 제품 실버 은색 맞죠? 맞아요. 그래서 실크 단일 실크는 지금 요렇게 제가 좀 약간 선호하는 색상으로 쓰고 있고요.